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저인데 첫날 첫 수업이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데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나를 이렇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게 좋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근데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그냥 금방 쓰고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어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 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